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검사 및 상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할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에 이어서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 검사 개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행동 유형의 구분과 행동 유형별 행동 특성을 살펴보고 이 검사의 실시 방법 또 유형 판별 방법, 활용 방안을 논의한 다음에 이 디스크 유형별 성격의 장점과 단점, 또 상대방 디스크 유형별 대응 방법, 그리고 상대방 디스크 유형별 의사소통 방법과 마지막으로 디스크 유형별 상대방의 행동 강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입니다. 이 시간에 강의할 것은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디스크가 뭔가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행동 유형 검사의 이론과 실제를 논의하는데,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는 피검사자의 행동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의 특징을 파악해서, 유형을 특징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동의 낙상의 행동 지도, 또 가정, 학교,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나 의사소통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디스크 유형 검사입니다. 이 시간 학습 목표는 즉 여러분이 이 학습을 마친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로는 첫째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의 개요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디스크 행동 검사란 무엇인가? 또왜 개발됐는가 하는 그 개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검사의 개발 배경을 설명하고, 이어서 디스크 행동 유형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나눈 그 행동의 특성들을 진술한 다음에, 실제로 디스크 행동검사를 실시를 하고, 그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 방안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디스크죠? 디스크. 디스크 성격 테스트 검사인데, 테스트는 검사니까요. 디스크 성격 검사인데, 이 성격 검사는 우선 디스크라는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라는 이름은, 마스턴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네 가지 행동 특성입니다. 행동을 특성을 갖다 네 가지 나누는데, 주도형 행동, 그 다음에 사교형 행동, 안정형 행동, 신중형 행동, 그네 가지의 영어 글자인 주도한다, dominance, 지배적이란 말이죠. 주도한다, 어떤 사람이 행동이 그 상황에서 지배하는 상황, 그걸 dominance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influence 또는 induce, 이건 사교. 또 영향에서 어떤 해서 사교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또 steadiness 안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conscientiousness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conscientiousness 신중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네 개의 첫 글자를 따서 디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유형별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을 디스크 유형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격 이론입니다. 마스턴이라는 과학자가 개발한 성격 이론을 바탕으로서 개발한 행동 유형 판별 검사이다 하는 거고요. 즉, 윌리엄 마스턴 교수가 이 행동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성격 이론을 개발했고, 그 이론에 따르면은 이 행동 유형은 각 사람들이 보이는 이네 가지의 행동 유형은 유전고 환경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체질화된다. 유전적으로 일부는 타고나고, 일부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달된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각자한테 체질화돼서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럼 이 개인적 행동 유형은 도미넌스건, 스테디니스건, 신중이건, 사교건, 그 행동 유형이 결정이 되면은 그 행동 유형은 첫째 자신의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일상생활할 때그 행동 유형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무슨 유형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유형을 갖다가 할 때에 외부 환경에 따라서 특정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즉,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은 그 달라진 환경에 맞게 또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행동 유형은 정해져 있지만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행동의 양상이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행동 유형이란 인간의 행동 유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4대 요소, dominance, induce 또는 influence, steadiness, conscientiousness 이네 가지의 첫자를 딴 그런 행동 유형 검사입니다. 그럼 이 검사를 어떻게 개발하게 됐나 하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 검사는 어떤 개인이 어떤 환경에다가 놓고 그 환경을 놓으면은 그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이 나타낼 행동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어떤 상황에다 놓고 그 상황에서 개인을 놓으면은 그 개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 판별하는 그런 검사 도구고요. 예, 한 개인이 특정 성격을 가지지만은 가정이건 직장이건 사회건 거기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면은 인간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지만은 환경이 다르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어디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가 떠들고 올 수는 없겠죠? 또 상당히 산만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자기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행동을 보일 수는 없을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디스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디스크의 행동 유형 검사죠. 그 사람 성격이 아니고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주도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안정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그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메스턴이 이 행동을 나타내는 그 행동 유형을 두 가지 요인의 조합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니까 두 가지 요인, 그 다음에 또 X가 두 가지 요인, Y가 두 가지 요인은 둘둘 곱해서 네 가지의 그런 조합이 나오겠죠? 그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어떤 개인이 환경에 주어졌을 때그 환경이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게 현재의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구나, 또는 현재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구나, 그것을 판단해서 인간이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환경을 갖다가 유리하건 불리하건 내가 통제할 수 있겠나? 또는 통제할 수 없겠나?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네 개겠죠? 하나는 자신한테 환경이 유리하다. 그런데 그 유리한 환경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 하나는 그 유리한 환경이지만은 통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불리하다. 불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불리하고 통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인식에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스크 검사는 마스턴이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니고 마스턴은 그이 이론, 행동 유형의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고 실제 이 검사지를 개발한 사람은 산업체에서 사원 선발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클라크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산업재해 사원 선발할 때 어떻게 하면 사원을 잘 뽑을 것인가 하는 데 적용하려고 마스턴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클라크라는 학자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여기 디스크가 나와 있죠? D는 주도형, 그 다음에 I는 사교형, 그 다음에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 그러니까 D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요. 사교형은 사교적으로 부드럽게 일을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 안정형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신중형은 신중하게, 그렇게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가 하는 그네 가지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MBTI에서는 16가지로 행동 유형을 나눴죠.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에서는 9가지의 그 행동의 창을, 행동이 아니라 그 사고의 문을 갖다가 우리가 나눴는데, 디스크는 4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단순하죠? 그런 4가지로 나눈 것도 사실은 인간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눈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에서 얘기하는 체질이 있죠?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그 다음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 혈액 행위에 따라서도 우리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혈액형도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네 개로 나눠서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나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또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 행동 검사는 이걸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주 독특한 거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불과 네 가지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성 지도에 쓸모가 있는 검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그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도형이라는 건, 주도한다는 거는 지금 어떨 때 주도한다고 그러냐면은, 환경이 나한테 불리하다. 그럼 대개는 환경이 불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불리하면은 회피하거나 하겠죠? 그런데 환경이 불리해도 자기가 나는 이걸 조절할 수 있다 하고 과감히 덤벼들으면은 그런 형태의 행동을 주도형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도형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inducement, influence. 이건 환경이 자신한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좋겠죠? 환경이 자기한테 호의적이고, 아, 나 이거 잘 문제를 풀수 있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아,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구나 한다고 그러면 아주 좋죠? 그럼 정말 사교적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영향을 줘서 스스로 자기가 환경을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주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사교형 행동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안정형은 유리하다. 이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다. 그러나 조절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절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면은 좀더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 이게 안정형입니다. 이건 유리하지만은 내가 조절하기 힘들다 하면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일을 하는 형태의 행동을 안정형 행동이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으로 자신한테 환경이 불리하다, 그리고 조절하기도 어렵다, 이게 제일 난감한 때죠. 환경이 불리하고 나한테, 아, 이거 나한테 환경이 불리한데, 그런데 이거 조절하기도 상당히 힘들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매우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업무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자기 환경 안에서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환경도 나한테 불리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고 조절할 수, 불리하지만 조절할 수 있다고 과감하게 하는 행동, 유리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어서 같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유려지만 조절이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사람과 협동해서 하는 행동. 불려고 조절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매우 신중하게 하는 그런 행동. 이렇게 행동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이 행동 유형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행동 유형이 지배형인지 사교형인지 안정형인지 신중형인지를 이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사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을 할 건데, 그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어떤 행동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배형. 지배형은 우선 자아가 강하고 과업지향적이다.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전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압박하에서도 주도적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지배형 행동형에서는 자기가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교형은 낙관적이다. 왜 그러냐면 주위 환경을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할수 있다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낙관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 인정의 동기가 부여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당신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도전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데, 여기는 사회적인 인정에 의해서. 그 대신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배척당하는 걸 두려웁니다. 지배적인 사람은 자기가 통제권을 잃을까봐서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로 배척당하는, 이 사교적인 상황에 사람들을 배척당하면 자기는 뭘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압박 상황에서 지배형일 때는 자기가 주적 일을 하는데, 이건 압박 상황이 되면 자기가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잘할 수 있겠다. 나는 우호적이다. 자환경이 나한테 우호적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압박을 받으면은 일을 제대로 할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사교형의 그런 행동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형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안정하게, 그 다음에 팀지향적, 자기가 이것을 외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팀지향적이고, 현재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하다 보면 이게 주어진 일을 아주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안정형의 그런 행동 유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안정성을 상실하면은 이제 변화하는 것에 겁이 나겠죠. 안정성이 상실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압박이 주어지면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양보한다. 왜냐하면 팀지향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신중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세심하고 분석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지배적인 것 같이 이제 과업지향적인데요. 과업지향.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처리를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과업지향적으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과 양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중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양질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신중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 좋다. 내가 할수 있겠다. 이렇게 해나가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비판을 당하면 이제 두려웁니다. 신중하게 일을 했는데 자, 지금 뭐 일이 잘 못됐네. 또는 일을 잘 못하네 하면은 자기가 상당히 그 상황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압박을 당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죠. 이걸 압박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높고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다. 기대치가 높고 비판적이다. 이제 신중하게 모든 걸 세심하고 분석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디스크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크 검사는 처음 깨 있고 나중 깨 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형용사 세트가 있었습니다. 형용사 세트라는 건 여러 개의 형용사가 주고 그 형용사 중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형용사를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적인 것인가 또는 협조적, 도전적, 뭐 낭만적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를 주고 그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자신한테 어울리는가 하는 것을 고르게 하는 게 처음의 형태 검사지였고요. 나중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떤 문장을 주고 그 문장에 빈칸이 있어서 그 빈칸에다 적절한 것을 자기가 채워넣을 수 있도록 셀프 디스크립션 자기가 서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용하는 형사 선택 방식의 디스크 검사지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2번, 3번에서 대개 한 24개 정도의 그런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문항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냥 짐작하시겠지만은 이 네 개의 형용사 중에 하나는 지배형이고 다른 하나는 뭐 신중형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음에 사교형이고 이렇게 네 개의 유형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 형용사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을 하나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1번에서 나는 엄격한, 그 다음에 겸손한, 그 다음에 상냥한, 그 다음에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 나는 상냥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교형이겠죠? 그 다음에 엄격한 사람이겠다. 그런 지배형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봐도 알지만은 자고간 학생들한테 이런 엄격한, 겸손한, 상냥한, 말주변이 좋은 중에서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 해서 공표를 하거나 엑스페어를 하거나 자고간 선택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호의적인가, 빈틈이 없는가, 의지가 강한가, 놀기를 좋아하는가,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이 제일 가까운가. 나는 호의적이고 그 다음에 의지가 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호의적인가? 나는 의지가 더 강한가? 나는 빈틈이 없는가?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적합한가를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신한, 모험적인, 절제된, 신중한. 나는 참신한 행동을 좋아한다. 나는 모험적인 행동을 좋아한다. 나는 절제된 행동을 좋아한다. 나는 신중한 행동을 좋아한다. 어떤 것이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걸 뽑아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4개를 갖다가 쭉 하니 다 표시를 하면은 24개의 그런 행동 판별을 선택을 한다면은 그 행동 판별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동 판별 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행동 유형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서 24개가 24번까지 있다고 그랬죠? 24번까지 있는데 아까 1, 2, 3, 4가 있었죠? 1, 2, 3, 4가 있는데 여기는 뭐 1, 4, 3, 2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1번 문항은 주도형이고요. 일반 형용사는. 그 다음에 2번 형용사는 신중형이고 세 번째 형용사는 안정형이고 네 번째 형용사가 사교형입니다. 그렇게 1, 2, 3, 4, 1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서로 이제 뒤죽박죽 바꿨죠. 그래 학생들이 나는 주도형만 고려해야겠다고 이렇게 차려서 고르거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표에다가 앞에서 고른 것을 갖다가 선택을 합니다. 나는 1번에서 4번을 골랐다. 그러면 4번을 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1번을 골랐다. 그럼 1번을 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번에서는 2번을 골랐다. 그러면 또 2번을 표를 하고요. 그러면 전부 다 해서 표를 한 것이 24개가 되겠죠. 하나씩 골랐으니까 각 문제에서. 그럼 24개 중에서 자기가 주도형에서 고른 형용사가 몇 개인가? 예를 들어서 5개인가? 그 다음에 사교형에서 온 건 몇 개인가? 7개인가? 뭐, 그 다음에 안정형에서 온 건 몇 개인가? 신중형에서 온 몇 개인가? 그럼 이 합해서 4개를 합하면 24개가 되겠죠? 24개. 평균적으로는 6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10개가 하나 나왔다고 그러면은 어딘가는 4개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2개가 줄어들거나 4개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해서 쭉 하니 순서를 정합니다.
어떤 게 제일 많은가, 제일 많은 걸 뽑아가지고 이 중에 I가 제일 많다고 그러면은 아, 나는 사교형이구나 알수 있고, 만약에 C가 많다면은 아, 나는 신중형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 유형을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두 개가 값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인데 4, 6, 24죠. 6개인데 이게 8개, 8개고, 그 다음에 이것은 4개, 4개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은 나는 사교형, 완정형하고 이게 어떤 것이 더 나한테 가까운가, 또는 이게 두 개가 나는 섞여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좀 미심쩍으면 다시 한번 엄밀하게 다시 검사해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행동 유형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검사 유형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쭉 이렇게 다시 문항 번호가 있고요. 거기에 나는 하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나는 비어 있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나를 설명하는 걸로 가장 좋은 것을부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까지를 고른 겁니다. 아까는 하나만 골랐죠?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네개 모든 걸 고르는데 점수를 먹이는 겁니다.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4점을 주고, 그 다음 것은 3점을 주고, 여기 이제 다가 이쪽에 있습니다. 라가 이쪽에. 그 중에서 가, 나만 지금 표시를 한 거고, 이쪽 오른쪽은 표시를 안한 거고요. 또 아래도 문제가 계속 있는데, 일부분만 표시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명령적이고 주도적이다. 또는 사교적이며 감정 표현을 잘한다. 또 여기에 다가 있겠죠? 다도 또 뭐가 있고, 라가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네개 중에서 본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에는 4점을 주고, 그 다음 것에는 3점을 주고, 그 다음 것에는 2점을 주고, 제일 멀은 것에 대해서는 1점을 주는 겁니다. 나는 무슨 환경을 좋아한다. 나는 개인적 성취와 보상 및 목표 지향적 환경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환경을 좋아한다. 또 나는 무슨 환경을 좋아한다. 무슨 환경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 4점. 가장 잘 표시해 자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건 1점. 그래서 4, 3, 2, 1 점수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해가지고 4, 3, 1, 4, 3, 1, 4, 3, 1 점수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가, 나, 다, 라가 있겠죠? 그러면 가의 점수를 쭉하니 더한 것입니다. 이건 명령적이고 주도적이다. 이건 뭡니까? 지배적인 것이죠. 주도형인 그런 것이고요. 이건 사교형이고, 이렇게 나번에 점수를 다 악하니 보태면은 이것은 3점 줬고, 이건 2점 줬고, 이건 4점 줬고 하면은 그 점수를 싹 악하니 보태는 겁니다. 그 다음에 D형의 점수를 보태고, 이건 I형의 점수를 보태고, 여기에 이제 S형의 점수가 있겠죠. S형. 그 다음에 그 너머에 C형의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D형의 점수 총점, I의 총점, 그 다음에 S의 총점, C의 총점이 나오면은 그 총점 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것이 자신의 그런 행동 유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동 유형이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이 행동 유형 검사는 자기 본인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도하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는 직장의 상사나 이런 사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검사를 받을 때 아까는 다 본인을 중심으로 받았습니다만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철수의 그런 행동 유형을 할때 철수의 행동 유형을 잘하는 부모, 자기 아버지랄지, 또는 잘하는 친구랄지, 이런 사람이 대신 철수는 어떤 그런 행동을 설명하는 형용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고를 수도 있고, 철수는 그 빈칸에 채우는 그런 것 중에서 그걸 순서대로 4, 3, 2를 고를 수도 있고, 그렇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그런 행동 유형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은 어떤가 하고 선생님의 행동 유형을 갖다가 짐작해 볼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랄지 또는 직원이랄지 아래 직원이랄지 하는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동 유형의 그런 장점과 단점이 쭉 거의 나오는데요. 그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좀더 우수한 행동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수정하는 대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이건 현재와 희망하는 행동 유형을 파악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는 실제 자기의 행동이 어떤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파악을 했죠? 그러면 자기 행동 유형이 실제는 어떤가 하는 게 파악이 되는데 나는 어떤 행동 유형을 갖고 싶다. 나는 지배적인 그런 행동을 갖고 싶다. 나는 좀더 신중해야 되겠다. 너무나 덜렁대니까 신중한 행동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신중한 행동을 가져야 될 사람은 어떤 형용사에 적합해야 되는가, 또는 그 빈칸에 어떤 걸 채워야 될 것인가를 알아서 자기가 골라서 그 신중한 것을 고르겠죠?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행동의 유형과 현재 자기가 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실제 행동 유형의 차이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차이를 알면은 그 현재의 행동 유형에서 바람직한 행동 유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수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검사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배형이 하는 의사소통과 그 다음에 사교형이 하는 의사소통 방식과 신중형이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의사소통을 사람의 그런 행동 유형이 어떻고 나의 행동 유형이 어떤가를 안다고 그러면은 그두 행동 유형 사이에 좀더 효과적인 그런 의사소통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이나 작업을 지도하는 것도 공부를 가르칠 때도 또는 일을 시킬 때도 그런 행동 유형을 알면은 그 행동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을 시키고 행동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면은 더잘 학습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사나 또는 직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일을 시키는 또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행동 유형을 파악하면은 자기는 배우는 사람 또는 이러는 사람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을 갖다가 좀더잘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은 학생의 그런 행동 유형을 파악을 해서 교사는 거기에 적절하게 학생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교사의 그런 행동 유형을 파악해서 자기가 교사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거, 이런데 디스크 검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검사 그 활용 방안은 다른 그런 검사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활용 방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활용할 때 제일 중점을 둬야 될 것이 그네 가지 유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건 또는 자기가 일을 시키는 부하이건 또는 자기가 섬겨야 될 상사건 선생님이건 또는 같이 살아나가야 될 부모건 그 상대방과 나의 그런 디스크 유형에 따라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선 디스크 유형의 D형, 주도형. 환경이 불리, 환경이 저한테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주도형은 우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성과도 빨리 올리고, 결정도 빨리 하고, 주도적이니까 포기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있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한다는, 이게 아주 주도형의 장점입니다. 다 주도적인 거죠. 주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신속하게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급합니다.
급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될 건데, 하고 누가 경고를 해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과감하게 밀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떠맡아, 일을 많이 떠맡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일을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힘들 정도의 그렇게 일을 떠맡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떠맡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일을 많이 떠맡으면 일을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사항에 가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큰 일을 다 잘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못하도록 제재를 받거나 제안하면은 그걸 참지를 못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많은 일을 하듯이 타인한테도 많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타인이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도미넌스는 어떤 일을 빨리 하고 과감하게 하고 피하지 않고 많이 하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일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가 있습니다. 그때 사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 아주 좋겠죠? 나빠져, 이거. 표현력도 좋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도 잘 만들고, 인상도, 좋은 인상도 주고,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설득도 잘하고, 그 다음에 외향적이고, 사람도 잘 사귀고, 열정적으로 하고, 이게 사교적인 사람들의 그런 특성, 그걸 다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세상이 그렇게 뭐 만만하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뭔 부작용도 있고 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끝마무리가 좀 시원찮을 수 있고 말이 많고 그다음에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결론을 급하게 내린다. 또 무리하게 약속을 하고. 이제 사람들과 잘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속이 좀 지나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교묘하게 해갖고 잘 이렇게 설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럴 때, 그 어떤 말을 할 때, 저게 적합한 말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나는 주위 환경도 나한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있겠죠? 그러고 결과에 낙관적이다. 낙관적이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끝마무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말만 많을 수도 있고 일이 급하게 결론이 낼 수도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형을 보면은 거기에 걸맞는 장점도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그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 나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서로 같이 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전형. 나는 안전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서로 도와가면서 한다고 그랬죠? 그럼 서로 도와가면 어떤 팀을 해야 될 건데 팀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남을 잘 섬기고 충성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꾸준히 아니 팀에서 일을 하니까 안정이 돼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독창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귀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던 일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팀 내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팀워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안정형은 팀워크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팀워크 중심으로 일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변화를 꺼린다. 안정적인 그런 일만 쭉 거냐니까. 그러고 지나치게 관대하고 일을 미루고 우유부단하다 하는 것은 왜냐면 그 자기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거나 자기가 남을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걸 뭐 회피해버리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수동적이고, 능동적이 아니면 수동적이겠죠.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기가 좀 어렵다. 안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초과될 수도가 있겠죠. 이것은 안정형은 팀워크 중심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성격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중형은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일하니까요.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환경이 자기한테 불리합니다. 더구나
그 환경을 갖다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할 때에 정리 정돈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훈련도 해서 자기가 유능하게 이걸 신중하게 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그 다음에 분석적이고 어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 또 자기가 일을 그렇게 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세부적인 일에 매달리고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융통성도 없고 그 다음에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왜냐면 신중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러는 게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럼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약하고 왜냐면 아까 지배형같이 이게 자발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심이 많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비판하면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좀 비관적이다. 상황이 비관적이죠? 환경이 자기한테 불리하고 자기가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소심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적합한 그런 행동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가 좋은 것은 이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활용하는 방법. 첫째는 디스크 유형별 효과적인 일반 대응법입니다. 내가 D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I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S형, C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D형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굳건하고 직접적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딱하니 주어진 과제지향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한된 감독에 자유롭게 행동하게 할 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지금 주도형인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돌려서 얘기하고 사교형 같이 돌려서 얘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다 이런 걸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독의 범위를 정하고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야지 딱 하니 모든 걸 제안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허기하자고 하면 이 사람 짜증나서 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교형 일을 시킬 때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대화를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 또 비공식적인 대화를 해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런 건 얘기를 못하도록 어떤 공식적인 그런 일 대화만 하도록 하면은 이 사람의 무드가 깨져서 일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활용을 할 시간을 행해라. 이건 사교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 그런 행동형을 가진 사람들은 몰아붙여서 일을 지키지 말고 좀 기다려보고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팀워크의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고 실행할 시간을 줄 것. 왜냐면 안정형이니까 그 변화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고 좀 참아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줄 것. 안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형은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업 지시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주면 이 사람은 거기에 따라 신중하게 일을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거나 부정적인 첫 반응을 어떤 일을 시키면 매우 이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온다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한가 하고 질책을 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신중하게 헌이라고 이렇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참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하게 하면은 자기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D형일 경우에는 요점만 말해. 뭐 장황하게 앞에 뒤에 뭐 배경 결론 뭐 얘기할 그냥 딱한 요점만 말하고 목표를 이룰 수 이걸 하려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딱 한 지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검토할 시간,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쭉 냈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주도적으로 어느 것이 내가 지금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내 아이디어를 갖다 검토할 시간을 줘야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해를 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교형에서는 친근한 목소리로 얘기할 것. 뭐 엄격하게 상사가 지시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친근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을 말할 것을 내 생각에는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잔소리 말고 빨리 일하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느낌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행동으로 바꾸고 이 사람은 지금 말이 많죠? 말이 많으니까 말을 행동으로 말을 잔뜩 거는 걸 어떻게 그 말을 행동으로 이렇게 바꿔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형은 뭘 지시할 때 부드럽게 지시하라.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묵묵히 인정해주고 믿어줄 것. 이 사람은 안정되게 이제 일을 할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줄 필요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보를 분석을 시간을 줘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정보를 분석할 시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중형은 인내심 있고 끈질긴 태도로 질문에 답변할 거야. 근데 신중형은 질문이 많다고 그랬죠? 질문이 많으니까 왜 그런 거 쓸데없는 자꾸 물어보냐고 핀잔을 줘서는 안 되고, 그걸 세심하게 끈기 있게 그 질문한 걸 답해 줘야 의사소통이 잘 되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 사람이 유용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정확한가를 확인할 것. 신중형에서는 정보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신중은 그런 일들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를 재고할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정보를 생각해 볼수 있게. 신중한가, 정확한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써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좀잘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 자, D형, 주도형에서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사 전달자가 행동 계획을 되풀이합니다. 계획. 자, 이번에 이 일의 계획은 뭐다? 이 문제에서 해야 될건 뭐다고 이렇게 계획을 되풀이하고 목표, 대상, 결과에 초점.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뭐야? 이번 시간에 달성해야 될 목표는 뭐고? 뭘 대상으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딱 하니 그걸 주면은 주도형은 그걸 딱 하니 캐치해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 계획을 반복하고, 이런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한계를 알려주고, 그 방법으로부터 탈피할 것을, 탈피할 것.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으면은, 이게 주도적으로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제안을 많이 하면 안 되겠죠. 제안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그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한계만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건 내비두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강화하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교형일 경우는, 입문을 주는 긍정적인 격려와 보상. 잘한다고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보상도 하고, 이렇게 제공하면은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이 사람은 아주 자기가 모든 걸 환경이 우호적이고 자기가 모든 걸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보상까지 준다면 아주 다 열심히 일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계획을 주면 이 사람 말이 많고 행동은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행동 계획을 잘 조직해서 주면은 좀 효과적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지금 긍정적이죠. 그래도 자기가 그 긍정적인 사람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잘안 되고 서로 생각이 어긋나서 이 사람의 행동을 강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은 지상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할 것은 뭐야? 몇 시까지 뭐 해와? 자,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해와. 이렇게 반복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격려. 아, 잘 하고 있네? 잘 되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소화할 때 시간을 주고, 안정형은 지금, 안정형에서 자기가 어떤 팀워크를 지금 하게 되지 않습니까? 팀워크를 해야 되면은 자기 팀워크에서 이제 협의를 하거나 회의를 해서 이런 일의 행동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하겠죠? 그럼 그 개인이 자기가 그걸 갖고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중형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을 한꺼번에 착한 열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단계적으로. 자, 우선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일이 신중하게 되니까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움에 대한 재확신을 줄 것.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그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필요하면은 질문도 하고, 뭐 도움을 요청할 것인데, 이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신중형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도움을 준다는 것에 확신을 줄 거. 그 다음에 제3자로서의 정보를 제고할 수 있게 해줄 것. 신중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할때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정보를 갖다가 다시 자기가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거기에 적용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사이트 아래 보면은 이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의 실시 검사지에 그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다운받아가서 우선 본인의 행동 유형을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형용사로 된 그런 형에도 해보고요. 또는 빈칸 채워넣는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학생이랄지 또는 자기 직장 상사랄지 또는 부모랄지 자녀랄지 이렇게 자기와 같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교수 학습을 한다거나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자기와 같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나갈 사람들의 그 상대방의 유형검사도 같이 하면은 그 상대방의 유형과 내 유형을 알면은 좋다고 그랬죠? 그 검사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잘 보고 여러 가지 두루 활용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 바람직하게, 특히 우리가 인성에 관한 것을 하니까 인성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될수 있게 이런 행동 유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